안녕하세요, 나무가 TV 고사장입니다. 짜자잔. 여기 어디예요? 자, 우리 가족도 여행을 왔습니다. 오랜만에. 아, 이제 우리 집에 왔다. 이제 우리의 하룻밤을 책임져줄 스위트 홈으로 왔습니다. 바로 제주 신라호텔. 늘 오는 곳이라 그런지 꼭 친정집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. 네, 실내 정장입니다. 아, 자, 이게 지금 오늘 아직 11시밖에 안 돼서 사람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역대급으로 추운데요, 올겨울 들어서.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오네요. 저희는 또 다 저 전방 후방에서 또 인사도 하고 특전 자 그런 공생활도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. 추운 대로, 더운 더운 대로 바로 딱 이 신체가 바로 적응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전혀 안 춥고요. 아, 춥다. 딱 좋네요. 시원하게 이런 날에 얼음 끼고 물에 들어가서 진짜 잠수도 하고 수영하면은 진짜 기분 끝내주는데, 끝나고 나서 또 따뜻한 라면, 고급 라면도 먹고 하면 좋은데. 아, 좋다. 자, 이 되게 늘어서 일선에 누워가지고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. 자, 저 풀장들 보이죠? 저 야외도 있는데 이따가 보고 야외 옷 한탕 가가지고 조금 물에서 몸도 좀 녹이겠습니다. 아, 또 벌써 가려니까 아쉽네. 그렇지만 또 우리의 다음 휴가지, 다음 또 숙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매우 몹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도착한 우리의 호텔. 짜자잔. 네, 아, 멋지다. 아, 신라호텔 나와가지고 좀 왠지 모르게 아쉽고 좀 서운하고 그랬는데, 새로운 또 저희 호텔이 아주 또 우리를 반갑게 또 이렇게 맞아주고 있습니다. 아, 마음에 들어. 자, 갑시다. 렛츠고. 아빠, 신라호텔 가자. 안 돼, 비싸. 싫어. 하여튼 뭐 가성 싫어. 이게 뭐가 싫어? 그냥 하룻밤 자는 건데. 그냥 됐어. 싫어. 그럼 니 혼자 가. 장소 옮기기라도 또 촬영할 테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